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참, 예. 아, 풀영상이 또 올라간 지도 꽤나 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 뭘 했느냐. 엄마를 만나고 갔어요. 엄마를 만나고 와가지고, 엄마랑 이제 여행 계획을 좀 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통화를 제가 이번에 여행 방송을 이제 화요일 날 하고, 유튜브 풀영상 시청자분들은 못 보셨을 테지만,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제가 5월이 또 가정의 달인데, 연락을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뭐해? 하고 전화하죠. 그런데 좀 이제 엄마가 아유 웬일이냐 너가 내가 아들이 있었는지 깜빡 잊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뭔가 그 말에 살짝 긁히면서 아니 나 이번에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몇달 동안 좀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엄마 근황은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좀 모자지간에 좀 약간 그 대화가 좀 통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통화를 좀 오래 하다가 엄마 그러면은 저기 내일 밥이나 먹읍시다. 내일 밥도 먹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엄마랑 그 만나서 밥 먹고 공지 이제 올려놨고 엄마랑 밥 먹고 그러고 저 일본을 한번 여행을 제가 이번에 그안 동생이랑 료칸 그 여행 갔다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이죠. 예. 이렇게, 엄마랑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해서 엄마랑, 아니다, 랄프랑, 랄프랑 해가지고 셋이서, 일본 여행을 좀, 계획을 해갖고 한 6월 말쯤 그때쯤 다녀와 볼까 하는 그런 예. 얘 엄마요? 그게 뭐예요? 나가 나가 오랜만에 오면 이렇게 부정 뿜어내는 정말 저저 괴물들이 너무 싫어. 토할 것 같아 진짜. 구역질 나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모니터 너머에 저런 미친 짐승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혐오를 쏟아내니까 진짜 혐오스러운 건데 좀좀그 내가 이렇게 쏟아내고 싶지가 않은데 막 진짜 오랜만에 인방하면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안 맞나 봐. 에? 점점 그냥 정 떨어지고 그냥 구역질 나 저런 인간들. 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저 여행을 좀 다녀와 볼까 해서 좀 계획을 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 좀그저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일본어요? 일본어는 요즘 뭐 그냥 일본어 할 필요 없이 그냥 저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 굳이? 예. 굳이? 랄프 일본어는 못해요. 파파고가 있잖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제가 화요일 날 방송하고 수, 목, 금 이렇게 또저 부모님 뵙고 오고 이제 토요일 날 방송 켰잖아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좀그 가족끼리 보내는 그 시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 어? 가족끼리 보내는 그 시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방송 자주 봤으면 분명히 알 텐데. 우리 가족이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대충은 알 텐데. 와, 나 이제 그 인간들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그 11시에서 새벽 시간대까지 하는 내 방송을 보는 그 시간만이 자기 그 하루에 가치 있는 시간인가? 좋아해 주는 거야, 고맙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좀 혐오스럽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저 엄마랑 시간을 잡아가지고 오랜만에 엄마랑 시간 좀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좀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미친 집착 아닌가? 나 이제 되게 나 이번에 정말 좀 뭔가 인류애가 바사삭 부서지다 못해 가루가 되더라고. 어. 그 하잘것없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송은 보면서 그동안 뭐 내적 친밀감 같은 거에 좀 쌓였겠지만 해도 해도 그렇지 부모님이랑 시간 보낸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음흉하게 그 댓글 달고 그 뭐 하는 거야? 응? 방송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대도서관님 이런 얘기 했다가 한번 날아갔는데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 광장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 시간 맞춰갖고 광장에서 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딸깍딸깍 문질문질 몇 번으로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대놓고 무슨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데 방송하기 싫어가지고 엄마 방패를 쓴다는 둥 그런 개같은 소리하고 말이야.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 사람들이야? 좋아하는 방송을 할 줄, 그 하는 사람을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나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어요. 이게 인간들인가 싶어서. 아니, 삶이 있나, 걔네들이?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자기들은 인생을 그렇게 족같이 살면서 솔직한 말로 매일같이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매일같이 챙겨볼 정도면은 그것도 이 시간에 내가 방송 시간이 막 8시 막 11시 이런 시간이 아니라 11시부터 새벽 아침 남들 이제 출근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야. 그거 방송 안 켜져 있다고. 나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 전체로 또 매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방송을 안 한다고 그렇게 난장을 까고 사람을 야, 난 진짜 아니 자기들 내 분명히 내 방송의 시간 패턴도 그렇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진 매일같이 챙겨보는 인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나? 제대로 인생을 자기들도 인생을 족같이 살면서 나한테 방송을 똑바로 하라는 둥 어쩌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할 그게 맞냔 얘기야. 안 켜져 있으면 안 켜져 있나 보다 하고 자기가 돌아갈 둥지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왜 일단 하잘것없는 인터넷 방송에 의지하면서 그러고 있냐고. 불쌍한 인생 아니야? 아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랑 시간 보내려고 내가 저 이틀 휴방을 더 했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난장을 까는 거예요. 이번에 블랙 한 30명 당했나? 미친 인간들 아니냐고. 아니 현생이나 똑바로 살아. 현생이나 내가 방송을 열심히 하건 말건 오케이. 그런 거에 금융치료 들어가시죠.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어 나 진짜 방송에 화 안 내거든요 원래. 나튜브니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그러지 말라고. 좀 현생을 살아. 왜 그렇게 그 방송을 하고 안 하고 그 여부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뭔 뭐 대단한 계약을 해서 뭘 했어. 와 난 이런 게 역캠한테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어 이게 역캠한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뭘 내일모레 마흔인 아저씨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해. 역겹게 터 나오게. 아니, 얼마나 친근하다고. 나랑 뭘 나눴다고. 어? 니나 인생 똑바로 살아. 니나 인생을 방송을 족같이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얘기 집어치우고.
아니 진짜 이렇게 제가 오프닝에서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해내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데는 걔네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에? 끼케야 20대 중후반에서 3초 정도 될 텐데 아니 진짜 지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하잘것없는 인방에 의존하면서 뭐하는 짓거리야. 어? 아 이건 엉근진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엄마랑 몇 달 동안 연락 거의 안 하고 좀 월 엄마랑 저 작년에 생일 때 그때 이제 다시 원래는 거의 뭐 절연 수준으로 난 진짜 가족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내가 그 태훈아 미안하다 이 소리 한번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엄마랑 간혹간혹 이렇게 왕래를 좀 하고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화요일날 바이크 여행방송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한번 했는데 엄마랑 모자지간에 대화가 좀 트여갖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또 엄마랑 같이 일본 여행도 계획도 하고 나름대로 효도라는 걸 조금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응원은 못해줄 망정 자기들 인생의 그 하루의 시간 중에서 아주 그 진짜 그 파편 같은 이 인터넷 방송 보는 이 시간 노래하는 코트 방송 보는 이 시간을 해쳤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엄마 방패를 쓰는 둥 방송을 하기 싫어갖고 엄마를 만나는 약속을 일부러 잡는 둥 그 말이나 되냐고 그게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 내가 뭐 방송 휘방하려고 하면 확 막 혓바닥이 길고 그랬는데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야 어따 대고 나한테 뭔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인간들아. 아까 못 따라와 못 따라와. 그러니까 시청자 내 말이 그 말이 시청자들도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수준을 계속 못 따라오네.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휴방하면 욕짓거리하고 뭐하고. 아니 그게. 예전에는 나도 그거에 막 몰입되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긴장감 있게 좀 뭐 저기 하겠는데 아니 뭐 죄진 사람 마냥 아니 뭐 휴방했다 그게 뭐 죄진 거야? 절대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니까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 변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난 사실 딱 구구절절히 다 설명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쳐먹고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맞냐 얘기지 내 말은 그러니까 방송을 못 보면 그걸 피해라고 여기는 것 자체도 난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쉬면서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쉬었어요 그 뭐 솔직히 그래요 뭐 제가 뭐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뭐 너무 보고 싶은 OTT가 나왔는데 이거 다 보고 키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시간 보내주는 건데 엄마가 뭐야 날 낳아준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 어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나 시발 박엿거세야 알에서 태어났나 그 새끼들은 참으로다가 이상한 자식들이네. 아이씨. 참 그 삐뚤어진 그 마음. 예, 기침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가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정신병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 좋아해주는 사람은 내가 참 예전에 이거 가지고 좀 약간 그 인지부조화가 좀 왔었거든 왜냐면 이게 나를 좋아해주는 어쨌건 내 고객들이잖아
근데 이 고객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비판하는 게 맞나? 그냥 그 모든 게 다 날 좋아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관심 없으면 사실 무플, 무관심이거든. 이 사람이 무플이고 무관심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그냥 그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오히려 독인 것 같아. 나 진짜 무서운 말이 그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닌 건 아닌 거지가 맞지. 아닌 건 아닌 거지가 맞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좀 둘러보고 그래야지. 방송에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 내가 이렇게 의존하고 너한테 집착하지 않으면, 서울 깍쟁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쨌건 다 그 네 방송에 시청자를 채워주는 사람들이고, 간혹 뭐 풍선도 쏘기도 하겠고, 뭐 댓글도 달고,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관심인데 그 관심이 삐뚤어지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진짜 성숙해져라 라는 말이 좀 하고 싶네요. 정말로.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 좀 단호하게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기미를 보이면서 막 좀 깐족거리거나 막 좀 그렇게 좀 빈정거리는 댓글도 마찬가지고 싹 다 정리했습니다. 예.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좀 내가 혹시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요. 아무튼간에 좀 굉장히 좀 저 좀 쏟아냈는데, 예, 시작하자마자 이런 배설 해서 죄송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 바꾸면 그럴만 하지 않아요? 엄마랑 시간 보내겠다는 건데,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무슨 태도를 취해야 될까? 아무튼, 개운하게 배설했습니다. 아무튼 저 엄마랑 이번 달 말에 저 일본에 그 료칸 좀 가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러고 좀 저 유튜브 영상도 좀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지금 보고 있고, 일단 항공가, 저, 항공부터 봐야 돼. 그래서 좀 보고, 그러고, 랄프가 좀 찍어주고, 또 같이 저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엄마가 잘, 또 이제 일본 가면은 이제 좀 걸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걷는 걸 좀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그래가지고. 엄마 신발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 그 저기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그 진짜 좋던데 제가 그거 지금 신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파주 아울렛 가가지고 그 신발 샀는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예, 울부 진짜 졸라 편한 신발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고 이렇게 바나나 모양이잖아 신발이. 그래서 엄마도 똑같은 그 울부 하나 사가지고 일본 갈 때 같이 신는 게 맞는 것 같아. 의도치 않게 커플 신발이 돼버렸는데 그 진짜 제일 편하더라고. 무슨 신발을 신건 저도 러닝화 뭐 이런 거 집에 몇 개 있고 한데 울브가 제일 편해. 르무통? 르무통이 뭐야? 르무통? 르무통이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네요. 이게 편한 신발이라고 여러분들? 그치, 진짜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난 진짜 1도 안 편해 보이네.
이게 짜세라니까 정말. 신어보고 놀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렇지 신발이? 일단 편한 거, 무조건 편한 게 중요하거든. 아 근데 그리고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아. 이뻐 디자인도. 그래서 내가 일단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럼 가볍고 발 이렇게 탁 안착시켜주면 아무튼 저거 신으면은 참 발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저거 사다 드리고 그러고 일본 계획을 천천히 일본 여행 계획을 천천히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 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저 오랜만에 그 여행 방송 예 화요일 날 천안까지밖에 못 갔지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예 저는 좀 재밌었어. 오랜만에 이렇게 바이크 타고 가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로 이제 좀 보고 했는데. 가끔 해야겠어요. 예. 성심당이 참 아쉽긴 했죠. 이렇게 4개로 됐네, 4개로. 7시간 28분, 8시간 47분, 2시간 31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위험했던 순간들. 이게 참 바이크를 타면 그런 게 있어요. 바이크를 타면은 진짜 어찌됐건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긴장해야 되고 하겠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발이 워스트. 그래서 생방송 이제 저 바이크 방송 할 때는 워스트를 항상 이렇게 카페에 좀 올려놔서 기록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첫날 출발할 때, 예, 요때가 이제 안양 쪽, 가는 길이었죠. 처음. Go. 음질도 좋고 뭐 다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참 그 끝차선에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은 보통 주정차나 뭐 그런 걸로 알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위험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뭔가 상상력이 참 그 상상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 예. 내가 주정차구나. 요쯤만 됐어도 주정차구나.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쓰이는 차구나. 큰 차구나. 덤프구나. 세워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쯤에서 뭐 전방 주시를 좀 덜 했거나 그랬다면은 그냥 쭉 갔겠죠. 진행을 했겠죠. 앞에 차가 없으니까. 진짜 차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막 들더라고. 그래서 욕이 나오더라고. 예. 근데 이 차의 또 특징이 워낙 크고 한데 유턴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점.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저 시야에 내가 안 들어왔을 테니까. 이게 첫 번째로 위험했던 상황. 예.
그렇지. 끝차로에 서 있네. 주정차군. 잠시 폰 보거나 계기판 보고 있다가 어어어 하면서 퍽 쳐버렸을 때. 예. 그런 거고. 참 그 방어 운전이 정말 살 길이다. 차도 그렇고 뭐 바이크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죠. 그냥 저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맞아. 저속 주행이야. 저속 주행이야. 저속 주행으로 천천히 가면은 다 대비할 수 있잖아. 응? 뒷방 말고는 모든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어. 저속 주행이. 근데 또 이렇게 좋은 그 고성능 바이크를 타면 어디 저속 주행이 어떻게 쉽나? 땡기는 구간은 좀 땡기고 줄이는 구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언제나 이제 도로 위에는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다음 날이 바로 아픈.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 이게 제일 위험했어. 보다는 그냥 살얼음 껴 있는 저는 찜질방 식혜가 졸라 땡기네요. 예. 오 씨발 새끼. 와 씨발 개. 새끼야. 예. 네. 진짜 놀랬어. 아, 나 진짜 놀랬어. 왜냐, 나 이때 너무 놀랬던 게, 나 예측 출발 안 했다잉? 그 이 도로가, 여기가 시야가, 여러분들 있잖아. 바뀌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옆에 멀리 있거든 저기가. 씨발 새끼. 저기 멀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시야가 잘 안 다. 내 시야가. 보통은 요쯤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사거리 같은 경우는 맞잖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고가도 있고 하니까 조금 멀리 있거든. 고가 옆쪽에 여기 차들이 지금 있는 상태. 그래서 시야가 잘 안 닿는데 와. 씨발 새끼. 와 씨발 개새끼야. 저기가 이제 안산 시흥 신천이라는 그 인천의 끝자락과 시흥의 끝자락과 거의 맞닿는 부분. 예. 거기가 이제 저 신천인데 여기가 그렇게 뭐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도 위험한 포인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항상 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여행이 내가 좀 컨디션 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 진짜 천안부터 사실 정말 고생길 끝이고 이제 진짜 재밌는 구간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좀 아쉽다랄까. 예. 그 인천 밑으로 시흥, 안산, 천안, 평택, 수원, 용인, 안양. 이게 인천 밑으로 요 라인. 예. 정말 그 거기만 좀 벗어나면은 정말 좋거든요. 예. 경기 남부가 참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아. 이번에 또 저희 그 방 애들이랑도 뭐 좀 토론을 좀 했어. 경기 남부에 대해서. 진짜 그냥 여기가 하나의 암덩어리야.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 여기는 하나의 암덩어리다. 앙키 뭐지? 기름돌 속도로 치기 형이다. 휴. 아, 정누리님 고맙습니다. 예, 봉알 돌소 두루치기. 진짜 옛날 내 방송 그 옛날 십몇 년 전 밈인데 그거를. 예. 아무튼 반갑고요. 누림님 고맙습니다. 그 내가 여기 살잖아. 내가 저 인천 맨 끝자락에 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정말 암덩어리야. 하남 남양주 양평 구간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 주말에 가보세요. 뒤집니다. 예, 뒤져요. 팔당댐 가보세요. 뒤집니다. 주말에. 예, 주말에 복귀길이요? 뒤져요. 예, 정말 뒤집니다. 제가 다 가보고 하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인간 지표입니다. 제가 뭐 22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그 BMW GS1250 그 가장 오래 탄 그 노란색 바이크, 큰 바이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재작년에 뽑아가지고 걔가 지금 34,000km예요. 예. 네, 그리고 저 작년에 뽑은 그 KTM 저 GT 슈퍼듀크 GT가 10,000km 가까이 돼 갑니다. 9,800km 정도 돼요. 9,900km 정도. 예, 좀 있으면 10,000km 점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타면서 쌓인 데이터가 여기는 진짜 하나의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행을 계획을 해야 되느냐? 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인천 위에 부천 보이시죠? 여 부천 요쪽 옆보다 더 옆에 있는 김포 요 라인으로 그냥 일산대교를 건너고 파주를 찍고 파주에서 가는 이 모든 동두천 포천. 인천에만 27년 살았는데 교통 꼬라지 보면 차 세워놓고 스위치 뮤직 마렵기나. 맞아. 진짜로 저는 다른 거 없고요. 파주까지만 가면은. 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다른 데 간다고 치면은 뭐 밑에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 내가 이번에 천안까지만 가자. 천안까지만. 천안 이후로부터는 청주를 가건 세종을 가건 대전을 가건 상주를 가건 문경을 가건 어딜 가건 그냥 정말 행복한 시간인 거지. 아마 여기서 제일 사고도 많이 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계획을 짠다면은 경기 남부는 절대 안 갈 거야. 경기 남부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야. 서울 위쪽으로는 북부, 경기 북부 지방은 먹을 게 없어. 응? 솔직히 뭐 누가 여행 다니러 포천 가평은 좀 저 괜찮고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뭐 먼천이냐? 연천. 또 다른 천이 하나 또 있어. 먼천이더라. 연천, 포천, 이천 말고. 아니야, 위쪽에. 홍천. 아니야. 아니, 위쪽에. 화천, 그래. 그러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와, 뭔 소리냐. 여기 이제 일산대교. 여기 일산대교고 여기 이렇게 일산대교 간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포천 위쪽
와, 미쳤다. 배기통 망치로 갖다 뽀개버리고 싶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저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PCX 미친 거 아니냐고. 예, 여기 40층인데 저 소리가 나요. 무튼 와. 어디까지가? 말했잖아, 딸배들도 세워놓고 순유 갈겨야 된다고. 됐다 이제. 간만에 큰 소리였다. 진짜 간만에 큰 소리. 아무튼 저 파주까지 가잖아. 파주. 응? 예, 파주까지 가요. 파주 가고 파주 위쪽. 요쪽 위는 사실 발전이 될 일이 없어. 군사 접경 지역이잖아. 예. 군사 접경 지역이면서 그 분계점. 군사 분계점. 그렇기 때문에 요쪽은 먹을 게 없잖아. 그 발전이 사실 더딜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 요쪽, 요 라인들. 여기가 이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개꿀 구간. 거진 다 저 군부대 있고 이런 곳이라서. 그쵸.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또 화물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정말 그 개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뭐 가평, 홍천 요런 라인들은 요런 라인들도 나쁘지 않죠. 근데 여기도 차가 은근히 좀 있죠. 놀러 가는 차들이 많아. 여기도 차가 꽤나 있는 구간. 그러나 어찌됐건 요 두 구간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여행 방송 간다면 항상 요 라인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맞겠다. 예. 이쪽도 괜찮고 요쪽 가면 그냥 천국이죠. 여기는 이제 그냥 정말 천국. 오른쪽 맨 끝에는 천국이 있죠. 속초가 있고 동해안 있고 뭐 강릉 있고 그죠? 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거 왜 나오는 거야?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행 계획을 짠다면 남부보다는 요쪽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다녀볼까 합니다. 예. 북부, 경기 북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곳이지. 나 같은 외지인들에게는. 하지만 이쪽 사시는 분들에게는 참 거지 같을 것 같아. 뭐 저번에 뭐 무슨 뭐 평화누리 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름을 무슨 뭐 북한스럽게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경기 북부 쪽으로 좀 다녀볼까 합니다. 요쪽 밑에 라인은 네, 이번에 정말 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힘들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 그 로드킬 당한 그 동물 사체들도 너무 많이 보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리고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피가 많이 나는 애들 있잖아. 체구가 크면 클수록 이 피가 많이 나요. 예. 정말 그 로드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내장도 얼마 식은 지 얼마 안 된 애들, 약간 그런 따끈따끈한 사체들. 이런 걸 이제 막 위에서 보다 보니까 만약에 저걸 밟으면은 또 위험해지죠. 예, 차야 상관없어. 그냥 뭐 차는 좀 이제 튀기 때문에 뭐 살 조각 같은 거 좀 튀고 피 좀 튀고 해도 뭐 세차하면 그만이겠지만 바이크 같은 경우 좀 미끄럽죠. 예,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좀 그 지방질로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거 한번 밟으면 아무래도 좀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접지력이 떨어져가지고. 동물 사체 밟고 미끄러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굉장히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피곤했던 것만 아니었다면 더 재밌게 여행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더 이제 여행 방송 한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까 합니다. 2박 3일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6월 달은 좀 여행 방송, 바이크 여행 방송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는 좀 알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혼자 가는 게. 뒤에 누군가를 또 태우면 그게 또 그 보험에서 대인이자 대인.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대인. 예. 대물은 내가 누군가를 받아갖고 그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예. 대물, 대인. 근데 사고가 나도 나 혼자 자빠지거나 나 혼자 이렇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자손이죠. 근데 그러면 되는데 MX 후기 좀. 내가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다가 다치면 이게 대인이지. 예. 그래서 텐덤이 이게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사실상 뭐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약간 운전하면서 뭐 옆에 누군가를 태우고 갈 때 위험한 상황들에 맞닥뜨려 갖고 급브레이크를 확 잡았을 때 그때 옆 사람 막 놀래잖아. 그러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게 설령 여자친구면 더 그럴 거 아니야. 괜찮아? 어? 아니 앞에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아우 놀랬네 나도. 괜찮아?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기분이 되게 운전하는 사람 기분이 좀 그래. 그래서 이런 그 뭔가 운전 안전에 직결된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게끔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뒤에 태우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탄 사람은 자지. 편하니까. 내가 철없던 시절에나 그냥 뒤에 태우고 다녔지. 이제는 두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사실 뒤에 타는 순간 차도 마찬가지야. 차도 보조석에 타는 순간부터 내 목숨을 어쨌건 운전자에게 맡기는 거잖아. 내 목숨, 내 안전과 직결된 모든 부분들을 운전자에게 맡기는 거야. 그 책임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아, 배 무지하게 고프네. 예? 배고파. 이게 무슨 소리죠? 배가 고프네. 어제 라이프랑 또 고기 구워먹었어요. 나 진짜 브라텐 오겹살 처음 구워먹어봤거든? 두꺼운 오겹살? 두꺼운 오겹살? 너무 괜찮더라. 정말 최적의 조건을 찾았어. 이 브라텐을 쓸 때. 너무 맛있게 됐지?
야, 갤럭시로 그 움짤 쪄내니까 이게 용량이 어마어마하네. 이거 오겹살이거든요. 괜찮더라. 에, 기름 안 튀고 너무 좋더라고. 너무 잘 산 것 같아. 이미 뽕 뽑았지. 저 고기 저 1kg에 얼마냐? 우리 얼마에 샀냐? 만 얼마짜리 1kg짜리 그 저 국내산 한 돈도 아니야. 근데 오겹살인데 냉동 오겹살이거든? 근데 겁나게 맛있더라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진짜 고기 직화구이는 다 필요 없어. 고기 질도 중요하겠지만 고기 질 자체가 완전 그냥 그 고점 찍는 그런 제주도 흑돈 이런 거는 엄청 비싸잖아. 맛이 다르지.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비싸게 구워야 돼. 숯불 막 비장탄 뭐 참숯 이런 거 갖다가 비싼 숯 갖다가 제대로 구워 먹어야지. 그럼 돈이 얼마야? 둘이서 먹으면 진짜 배부르게 먹어도 한 12만 원 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삼겹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오겹살보다 삼겹살이 더 비싸요 원래는. 왜냐면 오겹살은 맨 위에 있는 그 껍데기 부위 거기까지 같이 지방층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겹이 더해졌기 때문에 오겹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오겹살은 애초에 그게 없거든요. 그 작업을 더 삼겹살보다 한 단계 덜 거치는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오겹살이 더 싸야 되거든. 오겹살이라고 하니까는 뭔가 더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단어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겹살도 비싸게 파는 곳들 많아. 예. 근데 뭐 2만 원도 안 되죠? 1kg에? 그 고기 사가지고 어제 둘이서 정말 맛있게 먹었네. 예. 그니까 나는 이거 뽕 뽑았다고 봐야지, 브라텐. 이거 절대로 그 팬이나 이런 걸로는 흉내낼 수 없는 화력이거든, 이게. 집에서. 냄새 안 나고, 저 기름 안 튀고, 저 연기 안 나고. 그래서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어머니랑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저 오랜만에 수원으로 밤바리를 좀 나갔어요. 그 루트원이라는 카페에. 어제도 이제 좀 큰일 날 뻔했었죠. 이제 다급하게, 예, 단독에 이제 올라옵니다. 어제 또 비가 왔었어, 저녁에. 예, 그래서, 코트형 빵꾸 난 것 같은데, 키트 있으신 분. 다 헤어진 애들도 좀 되고, 이제 한 뭐 대여섯 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명만, 이제 인천산 애들끼리만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그 박스를 묶는 그 PVC라 그러죠? 공업용 이제 그 진짜 박스, 큰 박스 이렇게 열리지 말라고, 뜯기지 말라고 PVC라고 있잖아. 그거 그 노끈, 노란색 노끈인데 되게 얇은데 그거 진짜 빡센 가위로 딱 잘라야만 잘리는 그 PVC, 그거를 뭔가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바퀴로 밟으면 바닥 하면서 뭐 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야. 뭔지 알죠? 차로 이제 차 타이어를 그거 밟아보신 분들 아실 거야.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나는데 놀랄 뿐이지 전혀 데미지를 안 먹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돌아가는 길에 가면서, 야, 너 좀 뒷바퀴 좀 이상한데? 야, 방금 내가 PVC 같은 거 밟은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크더라. 뭔가 빵 하고 소리가 나더라. 야, 괜찮니? 그리고, 에, 형 뒷바퀴 괜찮아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딱 신호 딱 서 있었어. 신호 딱 서 있는데 막 이제 노가리 까면서 가다가 신호 딱 서 있었어.
같이 이제 복귀하는 애들이 인천 사는 그 두 명 형제 콧박이야. 어, 형 동생이 둘이 친형제고, 어, 형은 결혼했고, 애들이 괜찮더라고. 어, 등치도 좋고 잘생기고 아무튼 그런 애들이 왔어.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노가리 까면서 막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뒷바퀴 괜찮니? 예, 괜찮아요. 저 신호에 서 있는데 갑자기 형 뒷바퀴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딱 세웠지. 예, 세워가지고 예, 세웠어. 근데 지금 뭐 빵꾸키디 쓰신 분 없나요? 지금 빵꾸 난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어제 또 거기다가 또 저 바퀴도 갈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아까 그럼 그 빵 소리가 그거였더라나? 보통 여기 가다가 조심 조심. 어제 갈았는데 타이어를 아. 자그마치 60 얼마를 주고. 이게 뭔 일이냐? 저 도로 한복판에서. 엄청 긴 게 박혔더라고. 무지하게 긴 게. 그래서 이제 하느님 감사합니다. 타이어 어떻게 갈자마자 빵꾸가 나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저 복귀를 하고 예 이렇게 복귀를 하고 무복 올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 형제에게 축복을 어 다음에 발이 갈 때 진짜 맛난 거 사줄게. 너무 고생했다. 어 아니. 빵꾸 킷을 이렇게 때우는데 빵꾸 이제 그걸 이제 때우고 났는데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손등 부분에서 피가 나는 거야. 피를 질질 흘리고 이렇게 야 너 손에 피 나 괜찮아? 야 형이 할게 이러는데 아 괜찮아요? 하면서 담배 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피 나는데 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 그러고 나서 다 때우고 나서 이제 바람 넣는 빵꾸 킷이 내 거에 있어가지고 넣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담 피면서 얘기하는데. 헤 내가 코트형 빵꾸를 떼주다니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너무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오랜만에 좀 설렜다. 예 팬한테 이렇게 설레는 게 어 오랜만에 나 진짜 좀 저 설레더라고. 그래서 야 참 고맙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돌아가고 나서 야 무복했다 무사복귀 어 형제에게 축복을 나 진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지. 어. 아이들이 착해요. 착하고. 어. 콧박이 특. 실제로 본 애들은 다 착함.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만 보이는 애들은 뭔가 음흉한 애들이 많음. 사이버 콧박이 특. 좀 음흉함. 실제로 한 번쯤 만난 콧박이들 특. 착함. 갈라치기에서 미안한데. 뭔가 그런 게 있더라. 어 이번에 쉰다고 하고 그 개 난리치는 애들도 그러고 음흉한 애들 특 밖에 안 나감.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구만. 아무튼 뭐 이렇게 저 한 3일 동안을 어, 보냈고요. 이제 저번 달 말에, 이제 5월 말에 제가 못했던 그런 컨텐츠들을 올,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좀 쏟아내면서 그렇게 좀 6월 달을 좀 활기차게 방송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감기도 다 나았고, 예. 그래서 기침도 안 하죠. 이제 코 가지고 막. 킁킁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웃긴 게 저 화요일 날 여행 방송 갔던 날까지만 해도 그때도 계속 킁킁거리고 크악 하면서 가래뱉고 막 그랬었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진짜 아까 그 새끼잖아. 와.
12시 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우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마우라가. 근데 이건 마저도 짭이야. 짭. 예. 불법 백이라 그러죠? 예. 이제 여기서 나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 기준 예. 95데시벨이에요. 어. 딥이라고 쓰면 되지? DB. DB. 예. 지금 95데시벨인데 재작년 이제 작년 5월 말 전까지는 105데시벨. 예. 원래 기준이 105데시벨. 예. 이건 한마디로 저 소리는 거의 징역백이야. 징역 가야 되는 수준의 징역배기. 예. 이제 할리 아저씨들이 거진 징역배기를 하거든요. 걸리가 돈 내, 벌금 내려면 벌금 내고 돈 많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저 PCX 같은 저런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송곳으로 이런 데 구멍을 뚫어요. 어차피 이 마우라 자체도 알리에서 산 저가형 짭 마우라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줘 구멍을 뚫어요. 예. 그러면 여기로도 막 소리가 나와. 이런 데로도. 이런 데로도 막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저렇게 징역 배기를 넘어선 정말 예. 저런 배기가 나온다 이거지. 저 소리가. 아마 여기 40층인데 저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의 저 소음은 저거는 필시 내가 봤을 때 송곳으로 뚫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 소리는 데시벨이 내가 봤을 때 한 118데시벨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듣기 싫지. 배기음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듣기가 좋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웃긴 게 막 되게 시끄러운 소리로 확 지나가. 근데 그게 바이크야. 아우 씨발놈 이렇게 하는데 또 뭐 빠바방 하면서 막 진짜 그 후저금 웅 톡톡톡톡톡톡 터지는 그 소리가 딱 나고 지나가. 근데 이게 그게 이제 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막 이런 거야. 그 지나가고 나면은 소리 좋구만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약간 남자들이 보통 이제 그렇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우 씨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배기음 후저금 이거 다 듣기 싫은 소리야. 그게 6기통이건 4기통이건 2기통이건 V트윈 터보 8 뭐 엔진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듣기 싫은 정말 그 소음이야. 소음 이동 소음원이야. 이동 소음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다 그 저 환경부 아 뭐 화 뭐 뭐 뭐 그 테 그 하러 가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뭘 바꾸면 그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환경 검사. 성지합창단 아쉽네요. 재밌었는데 성지합창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도 제가 이제 뭐 영상 올렸지만은 더 이상 발라드 시장이 기대가 없어요. 발라드 시장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90년대 발라드부터 해가지고 2000년 중후반 때까지 발라드 중에서도 그 명곡들만 추려가지고 예. 그런 명곡들만 추려가지고 이미 리메이크도 거진 다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뭐 지금 경연 프로그램도 없죠. 그러니까 성지합창단을 계속 이어갈 만한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랄프는 또 자막 왜 안 쓰니? 그래서
이 성지합창단은 사실은 좀 저 존폐의 위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느려 자막이? 어? 이게 적용이 두 번 눌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구만. 아무튼 간에 그 성지합창단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되게 댓글들 뭐 많이 지금 댓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또 댓글 달아, 발라드 시장이 고갈돼서 이제 노래방 차트, 음원 차트 전부 웬만한 곡들 다 해버려서 이제 안 한 것도 좀 찾기가 너무 힘들다. 잠시만요. 이거 나 계정 전환 좀 할게. 이 미친 인간들이 없애면은 또 미운 말, 또 미운 말. 예. 궁시렁궁시렁이 아니라 다 아까 꺼져. 숨김 처리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제 좀 저 뉴 컨텐츠를 들고 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그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이 발라드가 거의 다 판을 쳤었는데, S.연업이 얀, 야다, 먼데이키즈, V.O.에서 시아, 버즈, 다비치 등 이런 레전드급 그룹 아니면 진짜 이제 발라드는 추억 속에 묻힌다라는 말이 맞는 듯. 요즘은 대중송으로 보면 아이돌 노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예. 이제는 시장 탓이네. 나가. 진짜 이 내부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라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나가. 안 한 노래가 널리고 널렸는데 왜 그만해. 안 한 노래가 많지만 안 한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보죠. 예. 제가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방편으로 참 오죽하면 내가 보지도 않은 원피스 주제곡 갔다가 OST 갔다가 성지합창단 했겠냐고. 이 미친 인간들아. 말을 하면은 좀 알아쳐먹지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고 고민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책임감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귀찮다 해라.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장르도 많고 발라드만 고집하니 보겠냐? 꺼져. 보겠냐고. 참 아직도 좀 한심하고 한숨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응급실 눈의 꽃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안녕을 그리움의 거리 연 서쪽 하늘 같은 베개 바람의 노래 한숨 그날에 나는 마음에 편했을까 천년의 사랑 I love you 오르투구름 고민 중독 해피니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내 사랑 내 곁에 낭만 고양이 어김없이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 그냥 본인 플레이리스트 예, 본인 플레이리스트 올려놓고 참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그 성지합창단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렇게 또 저렇게 깎아내리고 그러냐 응? 또 저렇게 비열하게 또 깎아내리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추천해주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지 아닌 건 아닌 거야 명곡들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새로운 코드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멜로디 바꿔치기 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한 듯. 맨날 리메이크 곡만 나오고 발라드 시장 이제 한계인 듯. 내 생각은 사실 이렇거든. 노래가 없어 진짜로 오죽하면은 와스레나인가 그것도 하고 그랬잖아
예. 강박적으로 감없는 선곡으로 영상 올리면은 더 조회수는 더 떨어질 것이고 더 힘들지 않겠어? 솔직한 말로 그만해야 돼. 그만할 것들은 그만하는 게 맞아. 아니요, 그 잠정 중단이지. 이번에 나얼님께서 또 앨범을 내신다고 해요. 예, 나얼님께서 6월 4일 날이 컴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발라드가 아니에요. 발라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의미가 없다. 글로리아 같은 곡 좋은 곡 진짜 명곡이죠. 명곡인데 사실 듣는 용이지 그거를 이제 뭐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얼 같은 경우는 김나박이 중에 나얼 같은 경우 자기 음악 세계관이 가장 또렷한 사람이야. 대중 생각 1도 안 하고 만드는 거고 가끔씩 내는 발라드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신디사이저라든지 약간 그런 악기들 따뜻함을 주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계속 내는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발라드 음악 색깔도 너무나도 확고하게 갖추어진 아티스트지만 발라드는 잘 안 하시는 거지.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3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 음악판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요즘 음악들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한 그런 인터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음악판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어. 나얼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듣던 옛날 사운드 그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편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근에 성시경 아저씨랑 콜라보 한 거 그 이후로 뭐가 없고 그마저도 사실 히트하지 못했어. 성시경이라는 이름과 나얼과 같이 이렇게 뭔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발라드는 뒤졌어. 네가 뭔데 발라드 시장을 선고내려? 그게 아니라 차트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어. 차트가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6개월 전, 7개월 전, 8개월 전 나왔던 노래가 아직까지도 발라드 시장에 남아있어. 이렇게 변동폭이 없는 시장이 듣는 사람들만 듣는 이 시장이 되겠냐고.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야 그거는 그냥 네가 게을러서 아니야? 야, 그냥 네가 병신이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냥 방송이 처망한 거 아니야? 이런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메신저를 욕하는 거지. 메시지에 담긴 뜻은 그냥 개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욕하는 거라고밖에 나는 보이지 않아. 솔직한 말로. 야, 아직까지도 멜로망스에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차트에 올라가 있다 이거야. 가수들도 오죽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노래들로 거진다 레전드 발라드 곡들로 계속 그렇게 리메이크를 하겠냐고. 안 들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K-47 3개월 만에 1000만 넘었더라. 발라드 1000만 넘는 게 있냐 그러는데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릴스나 뭔가 이런 그 틱톡 이제 숏폼 영상들 만들 때도 거진 다 좀 신나는 곡들 위주. 예. 좀 뭔가 중독성 있는 멜로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노래 뭐야?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쪽으로 유입이 되기도 해. 근데 그런 쪽으로는 발라드는 전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그 감성 자체가 저는 이거 하나의 시대의 어떤 그 현상 같아요.
예, 발라드 시장이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시대의 현상이다. 이런 감성? 그러니까 이런 발라드적인 그런 감성과 이런 그 정서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 거지. 그런 거지. 성진경 씨 그래 대단하다. 차은우랑 콜라보도 하고 좀 젊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성시경이라는 그 이름 네임밸류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카테고리인 것이고 사실 그것에 대한 수요이지 발라드 시장에 뭐 크게 어떤 차은우랑 콜라보하고 이런 것들이 막 기여가 되진 않아 사실상. 예. 유튜브 키우기지 그거는. 뭘 젊게 가니 뭐니 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허용별이 부른 고민 중독 들어봤냐고. 듣다가 껐어. 솔직한 말로 말할게. 듣다가 껐어. 그들에 대한 불호가 아니라 이상해서 껐어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성지합창단에 대해서 다 이제 좀 길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좀 오래 해오던 컨텐츠다 보니까 좋은 노래 나오면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노래가 나오면 당연히 하는 거야. 잠정 중단일 뿐이지 이 뭔가 정체되어 있는 이 발라드 시장 때문에 내가 지금 쉬는 거지. 좋은 노래 나오고 뭐 박효신 컴백하고 뭐 이수 컴백하고 뭐 그래가지고 차트 올라가고 그러면 하는 거지. 그 발라드 시장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신곡이 나오면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앨범이 없어 지금. 자, 이건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 그리고 오늘 저 축구 소식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이 챔스 결승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챔스 결승전이 저 도르트문트랑 이 레알 마드리드. 예. 요 경기가 있는데,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돌문, 이번에 보니까 그 저 밀러님이 우리 카페에 남겨주신 글이 재밌더라고. 레알 마드리드 vs 도르트문트 민심. 바르샤.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뭐 첼시, 뭐 리버풀, 아스날, 유벤투스 뭐 별별 팀들 다 나와. 레알에 딱낀 팀들인가 전부? 정말 이 그 영원한 황족이랄까 이 레알 마드리드 요 경기들 다들 좀 저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제 방송 이제 남성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다들 그래서 좀 4시에 요거 보실 생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다섯 배래요. 돌문이 5.0이야? 예, 지금 한국 그 배트맨 배당률이 4.8이니까 4.8 해외는 한 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돌문이 5배 6배 5배 1.5배 레알 마드리드 1.5? 배트맨 배당이 어떻게 돼요? 배트맨 배당이 4.8에 1.5 무승부가 4.1 1.5 꽤나 높네. 역배에 거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번에도 저 영국 그 저 FA컵 결승도 맨유가 맨시티를 이겼잖아요. 그게 배당률이 7점 몇 배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배로 내가 한 뭐 재미삼아 뭐 만 원, 뭐 5만 원 정도 했는데 그 7배 먹으면은 57에 45. 예? 예? 57에 45요. 57에. 57에 35. 57에 35. 57에 35. 5만 원 걸고 35만 원 먹는 거니까. 예. 야무지네요. 정비할 거면 안 하지, 노잼. 그러면 이제 그 역배를 노린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건 내가 봤을 때 레알은 한 번도 그 놓친 적이 없고 그 또 레알이 또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예? 그 유전자가 있다 그러잖아. 그 DNA, 승리의 DNA 뭐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레알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챔스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레알 팬들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리그 우승 좋다. 챔스는 항상 챔스는 플러스 알파 가져가야 되는 당연하게 당연시 되는 뭔가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레알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스무스하게도 축구 이야기하니까 축구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대니까요. 예. 링크 주셨는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갤러리. 지금 도르트문트 이 새끼들 막으면 찢어 죽일 기세임. 팀 전체가 로이스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 때문에 어떻게든 로이스 챔스 우승을 시켜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챔스 우승을 시켜주려고 그야말로 죄다 눈이 돌아가 있다. 로이스의 우승을 막으면 찢어 죽일 기세다. 전 세계 로이스 팬덤 중에서도 얘네가 지금 최고의 로이스 방이 될 것이다. 테르지치 말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뭐 기세가 등등하다 어쩐다 그래도 초반에 한두 골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그냥 이미 끝난 거야. 그건 너네 생각이고 레알이 이길 거야. 아 저건 밈이야. 아, 해충밈을 내가 잘 몰라서. 이 형 레알 걸었네. 아 당연하지. 난 당연히 레알 걸지. 얼마 걸었냐고? 1,400만 원 걸었어. 레알 우승에. 1,400만 원이니까 배당이 1.5니까 1.4, 1.48이니까 얼마? 다 따면 2,100만 원 되는 거지. 네. 응 구라야. 아니 그러니까 사설에 걸었다 이 말을 이제 내가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지. 구라야 어떻게 1,400만 원 걸냐. 경기 하나에 미친놈도 아니고. 코인판 오랜만에 보자고. 아 나 지금 코인 본 지 며칠 됐네. 항상 얘가 마이너스 330 뭐 352 선에서 너무 노잼 그 장이라서 에? 너무 노잼 장이라서 코인이나 한번 볼까요? 봅시다. 아, 전 솔직히 물린 것도 아니죠. 예. 봐봐. 내가 말했잖아. 330에 350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개노잼장에, 정말 그 쓰레기장이다.
쓰레기장이다. 개 처음 울렸는데 라고 하는데, 애초에 제가 코인에 들어간 돈 또 한번 설명드립니까? 예. 애초에 내가 태운 시드머니 1,000,000원이야. 그 지금 총매수 1,200 이거는 딴 거를 그대로 또 넣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손해 본 거는 150 마이너스 150 별로 마음이 안 아프다. 나의 코인일지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다. 이 정도는 충분히 수업료로 지불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 하이브를 산 이유는 혹시 방탄? 아니, 하이브를 산 이유는 그냥 저 코인은 뭐 차트를 보니 뭘 정보를 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의미 없다고 봐. 그냥 이름 이쁜 거 그냥 주워다 쳐 담아갖고 그거 오르면은 가는 거고 그런 거야. 너무나도 그 쉽기 때문에 투자하고 넣고 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맞아, 이건 사실 재미야. 진짜로. 내 코인 투자의 핵심은 재미야. 잃어도 그만, 따도 그만. 잃어도 그만인, 따도 그만인 그런 시드임 때문에 크게 마음 아프거나 그런 거 없고, 이미 나는 다 예약 매도를 걸어놨어. 예약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굳이? 예. 아 맞다, 근데 전에 내가 또 잃은 돈이 한 120 정도 되지. 그럼 내가 총 코인으로 잃은 돈은 마이너스 270 정도 잃었다. 270. 1-2차 수업료라고 봐야지. 수업료 치고 비싸다고 하는데 전혀 비싸지 않지. 수업료 치고 절대 비싸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한 말로. 내가 올해 잃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수준이야. 올해 큰 손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올해 큰 손해. 내가 내릴게. 올해 큰 손해는, 코인 240. 코인 240만원. 강원랜드? 얼마 잃었지, 총? 200이었나? 거의, 얼마에서 주최를 해? 너 했을 때, 너 30 했고. 30. 내가 얼마 했지? 100.
100? 100 잃었지. 거기다가 저번에 두 번 왔다 갔다 한 것까지 하면은 한 200. 어. 강원랜드 200. 이 정도.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440만 원. 나 이 돈 아깝지 않아. 어. 하나는 수업료. 절반은 수업료. 절반은 어, 도파민. 도파민 채우는 어, 소소한 도박. 어. 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공부나 분석 없이 이름 이쁜 거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코인을 하신다면 수업료라는 말은 안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배운 게 있잖아요. 예. 네, 배운 게 있잖아요. 뭐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다면 이르면서 배운 거 안 하는 게 가장 이로운 것이다. 예. 하면 안 되겠다라를 배웠잖아요. 하면 안 되겠다를 배운 거잖아. 아니 코인이 분석이 가능한 거면은 개나 소나 돈 따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예? 이게 무슨 주식시장처럼 엔비디아 오를 때 그냥 같이 저 어? 여윳돈 조금 탑승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비슷한 거지만 이렇게 변동폭이 큰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분석하고 들어간다라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 돈 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어디 몇 퍼센트 되겠냐고요, 코인 전체 인구에. 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과론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따거나 잃거나야. 따거나 잃거나인데,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할 때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하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플러스, 예, 코인 들어가고 지금 이제 크게 손실 없이 이런 미친 시장, 이런 변동폭 쳐도른 미친 시장에 돈을 따신 분들이 계신다면 인증 한번 해주세요, QR로. 그럼 제가 진짜 인정할게요. 저는 단 한 번도 코인판에서 분석하고 땄다라는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건 타이밍. 예. 재작년인가? 그때 미친 듯한 불장이 있었을 때 그냥 막 오르는 퍼센트 게이지 자체가 막 만 퍼, 막 몇천 퍼 이렇게 오르는 그런 미친 말도 안 되는 씨뿔장. 그때 정신 놓고 코인 오지게 투자하고 나서 빠지는 타이밍 기가 막힌, 빠지는 타이밍에 목전에 딱 빠지고 그러고 돈 벌고 지금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코인 가지고 막 코인은 이렇네 저렇네 그 씨뿔장에 뭐가 아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유튜브 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 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활동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 그런 말 누가 못해. 맞아. 나도 그렇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코인 그 투자 그 방식이 이름 이쁜 거 몇 개 주워다 담고 뭐 이렇게 하고 한다 그래도 분석이 필요 없는 시장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분석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돈 따느라 저기 하지 뭐 그런 방법을 누구한테 얘기해줘.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개꿀팁인데. 응? 분석은 필요 없지만 공부는 필요함. 그래서 차트 보여주세요. 아, 그래서 QR 인증 가능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못해서 죄송한데, 워낙 떠벌이들이 많아요. 예, QR 인증 가능하세요? 예. 어디 뭐 대먹자는 저 같은 1,000만 원짜리 쥐조 시드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 몇백만 원 딴 거 가지고 막 코인에 대해서, 아 코인은 말이죠 이제 체결이 되는 순간에 뭐 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뭐 무슨 뭐 블락 코인 아 뭐 뭐냐 뭐 블락 체인 어
뭐 그런 전문 용어 막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해 이 잡밥들, 예, 이 블록체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따라오는 예, 이 기타 저 알트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천만 원 지조치드로 적어도 한 10억 정도로 불린 그런 정말 인간 신화 정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코인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는 게 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 뭐 코인은 공부를 해야 된다 어쩐다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QR 인증 얘기하니까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나서질 않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 뭔 링크인데? 제가 들어가 볼게요. 쿤스카이? 뭔데? 나 안 들어가지는데? 불법 사이트를 보내네. 불법 사이트야 저게? 네. 저게 무슨 불법 사이트인데? 트위키탑이 뭐야? 트위키야, TV위키야. 아, TV위키야? TV위키가 뭐야? 약간 누누TV 같은 거 같아. 누누TV, 아, 그 혹시 저 뭐 OTT 같은 공짜로 보는 거? 네.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걸 왜 보내? 어. 저런 걸 왜 공유하는 거야? 누누TV가 현 TV키라고 그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 그 알아도 좀 저 말하지 마세요. 에? 그거 왜 얘기해 그런 거를? 표정 사이트 구경 중이라고? 응, 네이버 켜놨어. 그거 들어가지지도 않더라. 아니 금치고 좀 뺐어. 누누TV 사라진 지 언젠데 누누라고 치니까 금치고 걸리는 거 보니까는 약간 업데이트 된 지 좀 됐구나.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 사실 그 금치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금치고 좀 풀었다. 아이 정말 배고프다. 배가 좀 고프네요. 오늘 그냥 저 4시에 제가 이제 저 방종을 하고 챔스 결승을 다 같이 보면서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예.
제가 돈을 걸진 않았는데 마치 돈 건 것처럼 예 긴장감 있게 경기를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 축구 보는 재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느낌. 예. 역대급이긴 하지. 역대급이긴 하지. 돈 걸어야 몰입 좆된다고 하는데 돈 걸까요? 돈 걸까? 야, 돈 걸자 그러면. 저 배트맨 그거 얼마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배트맨? 5만 원. 어? 배트맨 도토. 요거 회원 가입해야 돼? 그렇죠.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좀 해줘라, 랄프야. 미안한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야, 그 통장이랑 이런 거 싹 다 저기 해놔. 연결시켜놔. 지금 9시 50분 마감이었대요. 에? 안 된대. 9시 50분에 마감이야? 네. 아, 안 되겠다. 사설도 해야지. 사설. 사설 토토. 아, 이거 이러니까 저 사설 토토를. 아, 배고프네. 난 UFC는 잘 모르겠어. 전창선도 은퇴해가지고 이제 볼만한 게 없어. 배가 고프네. 밥을 좀 시켜 먹고, 밥을 좀 시켜 먹읍시다. 엊그저껜가? 랄프랑 같이 저기 그 떡볶이 시켜 먹었는데 엽떡? 엽떡 기본 맛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엽떡 기본 맛 진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 그거 어떻게 기본이야? 아니 아무리 상호명에 엽기가 있다 그래도 그건 엽기가 아니라 광기 아니야? 이 동대문 광기 떡볶이로 이름 바꾸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본 맛이 그렇게 매울 수가 있어? 착한 맛 해야 돼.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나 오랜만에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 랄프랑 같이 떡볶이를 랄프야 모든 순간은 자막을 넣어가지고 소통하는 순간 네가 신경을 쓰라 그랬잖아. 아니 메뉴 고르다 갑자기 떡볶이. 어? 아니 그래도 아 진짜 저거 어떻게 랄프가 저 습관화를 드릴까? 아 그래가지고. 동대문 그 역기 아니 모든 게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난 진짜 내 하이라이트 채널은 쇼폼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성지합 상담도 없고 약발방도 안 하지. 그러니까 올릴 게 없어 영상이. 그렇다고 뭐 저 오쇼했던 것들 막 짜집게 해가지고 올려도 조회수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런 순간에라도 조금 랄프가 집중을 해줘갖고 좀 이런 걸로라도 이렇게 좀 해서 쇼폼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좀 그렇게 채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건지 계속 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답답하지 뒤에서. 어? 뒤에 대체 뭘 하는데? 아 이건 저기 좀 저 잔소리 먹어야 돼. 예.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 이제 이번에 시켜 먹었는데 와 나 진짜 너무 그 말도 안 돼가 그 어떻게 먹었냐면은. 이 대접에다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샤브샤브 집 가면은 그 라이스 페이퍼 녹여 먹는 그 큰 대접 있잖아.
거기다가 뜨거운 물 이빠이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었다니까 떡볶이를. 예. 와, 나 그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예. 씻어 먹었어요. 최초로 떡볶이를. 매운 게 그냥 매운 수준이 아니라 이거 광기라니까. 이름 상호명이 어떻게, 난 그래서 상호명이 엽기 떡볶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엽기가 아니고 광기가 아닌가. 어떻게 기본 맛이 기본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기본으로 삼을 수가 있어. 어? 아니 아무리 매운맛 좋아하는 대한민국이라지만 이게 불지옥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불지옥 기준 아니야? 이 매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엽기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는 요 정도인 것 같아. 어. 와, 그니까, 신라면이 가장, 그니까, 나는 좀,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 스코빌 지수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혀에다 갖다 대고, 이건 스코빌 지수 한 뭐, 8,400 정도? 어, 스코빌 지수 한 4,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몰라. 진짜. 그, 맷물리 애들이 아니면은, 이걸 뭘 먹어도 스코빌 지수에 대한 그걸로 도저히 안 돼. 어. 그래서, 차라리, 매움의 기준은 신라면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가로 열고 어 기본 맵기 돼 있지만 이거 저 불닭은 우스운 수준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가로 닫고 요런 문구를 좀 해주면 좋지 않았 좋지 않을까. 이미 다 저희 떡볶이 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잘 모르고 기본만 드시면 뒤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냐. 이건 또 아니잖아. 그래서 와, 나 진짜 엽떡 먹고 나 뒤질 뻔했네. 아, 이렇게 매울 줄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아, 미친 거 같아. 너무 매워. 적당히 매워야지. 어. 적당히 매워야지. 아니, 쿨피스고 뭐 단무지고 이건 저기 중화가 안 된다니까. 어, 그냥 물에 씻어 먹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떡볶이계 실비김치야. 엽떡은. 둘 다 남겼어. 어. 둘 다 남겼어.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엽떡 매운맛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미친 수준이야. 어. 저희 둘 다 맵찔인데 오히려 랄프가 안 씻어 먹었어. 나를 약간 중국인 보는 눈빛으로 보더라고. 내가 씻어가지고 야 랄프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하다. 야 괜찮은데? 땀 뻘뻘이면서 랄프한테 보여주니까 랄프가 예 형 그렇게 드세요 하면서 자기는 또 먹더라고. 예. 약간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 어. 떡볶이 물에 씻어 먹으니까. 그래서 엽떡은 무조건 순한 맛으로 드세요. 착한 맛. 예. 매움의 기준이 좀 말도 안 되게 높더라. 어. 자, 우리가 이제 뭘 먹을까요? 오늘 좀 저 먹방하고 그러고 간단하게 좀 저 뭐 요리 뭐 음식 오고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저 챔스 결승까지 한 2시간 정도가 남는데 어, 그 전까지 뭐 일단 먹방하고 그러고 봅시다. 네. 코티아는 버튜브 안 하냐? 너도 슬슬 느낌 안 오냐? 넌 취직 안 하냐? 슬슬 느낌 안 오냐? 취직 좀 해라. 어? 인방 전문가 마냥 턱 깨고 이렇게 아, 이 코트가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텐데. 어디 가서 뭐 컨설팅 해 주려고 하지 마. 취직해, 취직. 친구야. 어? 일에 일. 오늘 방송이 좀 매운맛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초반부터 내가 휴방에 대한 그런 불만 갖고 있는 이상한 삐뚤어진 팬심 가지고 있는 팬들
갔다가 패고 하는 것부터 해갖고 지금까지의 모든 소통의 내용이 오늘 약간 좀 스코빌지수가 좀 높네. 그래서 좀 낮출게요 저도. 예, 오늘 뭔가 엽떡을 먹어서 그런지 나도 좀 방송을 좀 맵게 하네. 예, 이렇게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나도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듯이 여러분들 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조금 예. 얼마나 민망할고 빠이라는데 들어가세요. 뭘 인사를 받으려 그래. 가면 가는 거지. 아, 결국 보쌈인가. 아, 보쌈 너무 비싼 것 같아. 예, 그쵸. 보쌈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아. 배때기를 삶아서 드세요. 봐줄게. 그러면 너가 사다가 삶아 먹어? 나가. 철부지, 나가. 꺼져. 괜히 나랑 대화해 보려고. 나가. 꺼져. 건방진 자식들이 어디서 반응해주고 재밌게 좀 티키타카 좀 해주니까 똥어 좀 못 가리고 장난하는 순간은 장난을 치고 또 아닌 순간에 또 돌아오고 그래야지. 한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람한테 시비 걸고 있어. 죽을라고. 곱돌이탕은 난 진짜 곱돌이탕에 대해서 너무 좀 거품이 많이 낀 음식이 아닌가. 예. 곱돌이탕은 좀 거품이 많이 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곱창도 아닐 뿐더러 대창인데 조그만 그 소 기름 냄새 풍기는 그 대창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용기에다가 세팅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랩으로 싸놓은 다음에 배달 오면 바로 그냥 갖다 주고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졸라 성의 없지 않아요? 예, 저 낙곱새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조리해서 주는 데도 있는데 비조리로 많이 팔더라고. 미리 이렇게 대량으로 해놓고. 예,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동네만 그럴 수도 있음. 초밥은 이 시간에 좀 시켜 먹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족발은 좀 아닌 것 같고 족발은 좀 아닌 것 같고 짜글이? 돼지 청국장. 코트님 저 휴대폰 바꿨어요. 축하해 주세요. 뭘로 바꾸셨어요? 돼지 청국장 짜글이 어때요? 대청짜. 1단계 아마도 신라면, 2단계 아마도 불닭, 3단계 이 이상은 요청 사항에 써 주세요. 이래야지. 동대문 엽기 떡볶이 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엽기가 아니라 광기라고요. 어떻게 보통 맛으로 사람의 혓바닥과 내장을 그렇게 위장을 해 뒤집어 놓을 수 있나요? 미친 거야. 동대문 떡볶이는 진짜로. 예. 돼지 청국장 짜글이 괜찮을 것 같은데? 랄프도 짜글이 잘, 저기 청국장 잘 먹어.
이렇게 먹는 거 어떨까? 돼지 청국장 짜그리를 시킨 다음에 밥을 넣고 양푼에다가 그 계란 후라이 한 거를 갖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정말 누렁이가 되는 거지. 예. 애초에 조금 조금씩 먹 이제 소분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갖다 큰 용기에 담은 다음에 밥을 이빠이 때려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계란 후라이 몇 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 청국장 짜그리를 그런 식으로 먹는 거지. 예. 너무 폭력적인가? 너무 폭력적인가? 밥 양을 내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는 게 너무 배가 고파요. 예. 여기 근데 혼밥밖에 없지? 여기 1인분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어. 아, 너 보고 있구나? 예. 아, 야, 어디다 시켜야 돼? 아, 이제 고민, 진짜 고민 중독이네. 예. 고민 중독이야. 야, 어디다 시켜야 돼? 랄프야, 네? 지금 내가 본 데 있잖아. 네. 여기에다 두 개를 시켜버리면 되겠다, 그지? 다른 거 종류별로요? 아니,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여길 놔봐봐. 이거 봐봐봐. 여기 지금 신규네? 이름이 좀 마음에 든다. 잘 어울리는데요, 얘가? 여기서. 김치찜은 삼겹살로 하는 거는 하수고 목살로 해야 돼. 삼겹살 너무 기름이 많기 때문에 요걸로 가자. 목살. 목살 김치찜 단품. 거기다가 리뷰 차면은 고기 추가. 그리고 아니야. 고기 추가하지 말고 푸딩 순두부라고 있네. 시원하게 통째로 다 드릴게요. 순두부 모양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위에다 얹어 주는 건데 그거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그냥 그리고 소자 해응 되지 해응 소자요. 이만 이게 소자 중자 가 중자 중자 가야지. 두부는 두부는 반모 김치 더 주세요로 가. 두반 반찬 놔두고 그 매콤하게 추가 선택해서 매콤하게로 가. 매콤하게 그리고 우리는 계란이 집에 많으니까 2.4인분 메가 대접밥 저거로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밥이랑 다 있잖아. 밥은 안 시켜도 그냥 이대로 시키면 되겠다. 뒤졌다. 두부는 반모만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더하는 걸로 그런 옵션이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밥이랑 해갖고 예 오늘 생각해 놨던 거를 그대로 또 실천을 해야 돼. 예, 이게 또 하나의 재미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무엇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거 오면은 바로 큰 대접에다 그냥 바로 옮겨 담은 다음에 집에서 밥 3개 거기다 딱 때려 넣고 거기다가 순두부 준 거 있으면 그게 또 약간 좀 그 윤활제 역할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3개, 그 해가지고 후라이 위에다 딱 때려 넣고 그대로 그냥 굉장히 폭력적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예. 저는 따로 걸어볼게요. 엘프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냥 아니, 제가 아니, 먹고 싶은 대로 안 먹을게요. 아니, 형님. 같이 묶이기가 싫나 봐. 내가 그렇게 먹는 그게 랄프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랄프 저기 자막에다 달아놔. 먹방 따로 빼지 말고 그냥 하나로 가버릴게. 오늘 풀영상 저 오프닝을 왼쪽에다가 메뉴랑 해가지고 적어놔.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방송의 현 상황을 알리는 데 집중해. 오프닝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가끔씩 그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뭔가 얘기하면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라고 딱 캐치하면 돼. 그 너 오기 전에 했던 그 매니저 화이트 걔가 그걸 했었던 거 그 기억이 있어갖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건데 무조건 내가 뭐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면 그거라도 무조건 해. 나 그래야 돼.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이제 풀 영상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아직 우리가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거겠죠. 어. 근데 이거를 적어 놓으면은 이거 오기 전까지 형 얘기하는 거는 뭐 밑에다 적어요? 아니. 그냥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놓으면 되지. 어. 보는 사람이 편한 거니까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피게요. 담배 한 대 피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딱 진행을 하고 좀 뭔가 느껴지는 거는 오늘 좀 너무 약간 방어적, 너무 자기 방어적인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휴방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너무 단호하게 내가 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냥 블랙당하니까 입 닥쳐야지 약간 그러고 있는 건데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겠지만은 좀 너무 달래는 톤으로 또 가면은 또 그게 또 약간 음흉하게 또 좀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엄마랑 너무 이 교류가 없었어요. 교류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엄마랑. 예. 그 사실 우리 누나랑 새아버지랑은 아예 안 풀었어요. 엄마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엄마만 보고 있어요. 엄마만. 엄마랑만. 그러니까 나는 참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있어. 그 안에 이제 새아버지 계시고 매형 그리고 조카들 우리 누나 이렇게 우리 엄마 이렇게 있지만 그 테두리에 나는 항상 다리만 걸쳐놓고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항상 고민을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의 이 테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질 수도 없고 딱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 선을 넘을 때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 선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선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내가 뭐 독립을 하면서부터 분명히 가족끼리도 분명히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고민이 되고 좀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매우 멀어졌었고 이 작년에 10월 달 제 생일 때 엄마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좀 참 나도 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이 가족의 그늘 안에서 뭔가 내 선택이 힘을 잃고 내 고민이 힘을 잃고 뭔가 이렇게 참 가족의 그늘 안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거의 뭐 1년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제 생일 때 그때 이제 엄마가 케이크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도 뭔가 아예 막힌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됐죠 저에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좀 급작스럽고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냥
누구나 하는 그냥 그런 거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엄마랑 좀 저희 어머니가 55년생이에요. 진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면서 돌아보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엄마랑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 내가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저번에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좀 의미 있는 가족 사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또 이제 트러블에 의해서 또 내가 또 그냥 이렇게 밀쳐냈었거든. 가족들을. 이제 그랬다가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한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마음이 닫힌 부분들이 좀 있지. 헐트가 아니라 이렇게 클로즈. 다쳤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엄마랑 좀 얘기가 좀 돼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렇게 엄마랑 또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좀 찍을 거예요. 예, 뭔가 좀 걸어놓고 우리가 좀 의미를 되새기고 추억할 만한 그런 사진 한 장도 없더라고.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없다는 게 참 웃픈 일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그거고 방송은 방송이지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겠지만 생각도 많아졌고 또 그래서 좀 더 본의 아니게 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부터도 타협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예.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게 결국 결론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맞다고 봐. 내 방송이 뭐 각자에게 어떤 뭐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의존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저 인터넷 방송 보는 이 취미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할 것 같았지만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열받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예, 다시 딱 잘라서 정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좋으면 성실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다. 예, 그렇잖아. 직장 같은 경우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때려친다 말만 하지 사실 떠나질 못하는 거는 그만큼 그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월급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인터넷 방송 본다고 누가 칼로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방송 보라고 진짜 뭐 전기 의자에 앉혀놓은 것도 아니잖아. 묶어놓고 사람을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 그래서 진짜 그 제 일의 존재에 윤태훈의 인생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로 담배를 한 대 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자지간이니까 좋게 봐주세요.
왜 또 채팅창에서 몇 안 되는 인원끼리 서로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십니까? 예? 뒤지게들 혼나고들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텔레핑의 시간 안 맞는다고 또 막 서로 꾸짖어. 물론 그런 좀 그런 바람도 있을 거야. 뭐 좀 방송이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다. 코트야 지금 방송을 좀 간절하게 생각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습을 이제 6월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예? 네? 그 모습 이제 6월 달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왜? 주문 취소당했어요. 주문 취소당했어? 이게 바로 안 되고 왜 방금 이제 오지? 아하, 이거 에반데. 또 골라야 돼? 네, 품절된 상품이 포함돼 있다고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네. 뭐가 품절이 됐을라나? 김치찜집에서 김치찜이 품절될 일은 없을 테고. 노트북 없나? 그러면 전화를 할 텐데. 고르지 마. 진짜 배달 그 고수들은 평점 높은데 평점의 총 수가 100개도 안 되는 집은 그냥 걸러. 한 1000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뭐 4.7? 차라리 그런 데가 오히려 맞아. 그냥 여기다 시킵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이 집. 그 여기는 찜수로 못 보던데 요기요는 여러분들. 메뉴는 같을 거예요. 네, 메뉴는 같을 거고 여기에다 다시 빨리 시킬게요. 아이 참. 이 배고픈 거를 그냥 넘기고 그냥 방송을 진행하면 진행하겠지만 먹방 빼고 방송을 하기에는 예, 배가 너무 고프다. 계란찜으로 참을 수가 없다. 서비스 계란찜 김 별로 빼. 김 갑시다. 아니 계란찜 갑시다. 둘 다 고를 수 있네. 둘 다 고를게.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저도 진짜 낮에 이렇게 밖에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이 날씨에 키 꽂고 돌려야지 고민은 발이만 늦출 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오늘은 방송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딱 정말 타기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구름 한 점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죠. 예. 뭐 제가 좀 방송을 좀 일찍 하고 좀 나가고 싶다, 뭐 좀 바이크 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굳이 이제 제가 혼자 방송 없이 다닐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다니거든요, 같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가는 느낌으로, 예, 뭐 그렇게 짧게 뭐 어디 가서 자고 오거나 숙소를 잡거나 그렇게 막 하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갔다가 돌아오는 느낌으로라도 낮에 급생 방송 같은 것도 6월 달은 좀 자주 할게요. 예, 라이딩 방송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아무튼 좀 6월은 다르다. 예, 그런 것들 좀 섞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매 주마다 하는 성지합 창단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제가 또 고민을 좀 유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사실 오슈 말고 뭐 없어요. 지금 오프닝하고 뭐 전대하고 뭐 가끔씩 미스테리하고 먹방하고 뭐 똥게임하고 뭐 저 공포게임하고 이거 말고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장 그 진짜 중요했던, 예, 정말 중요했던 콘텐츠들은 이제 약발방도 있었었고 성지합 창단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지만 뭐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 좀 잘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방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토크온에서 노래 방송은 진행이 좀 무리일까요? 하시는데 뭐 무반주로 하는 노래 대회는 괜찮겠네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토크온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지. 내가 방을 파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무반주 노래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노래 나오면 당연히 성지합찬다 할 겁니다. 예. 잠정 중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저 밥 오는 시간까지 너무 딜레이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오프닝에서 하는 말들 뭐 제가 뭐 겪고 있는 문제들 별별 얘기들 지금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슈로 바로 좀 넘어가고 하다가 밥 오면은 조금, 예, 조금 미지근해지더라도 뜨끈한 상태에서 안 먹더라도 할 거 하고 4시 오늘 챔스 결승전 하기 전까지 방송 잘 하고 그러고 오늘 마치고, 예, 또 쭉쭉쭉 방송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탕후루 리액션 없냐고. 탕후루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그래 가자.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그럼 마라탕도 사주세요. 탕후루도 사주세요. 응? 그럼 내가 선배 마음을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루. 예, 내 마음이 단짠 단짠 캬우.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그 탕후루 리액션은 한 저 천 개면은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서가지고 춤추는 모습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예,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오셔 하시나요? 바로 오셔 갑시다. 메뉴 지워놓을게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쉬나요? 공지에 그 질문했던 사람 제가 블랙했었는데 대놓고 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은 랄프가 쉬어야 되거든요. 랄프 없이 또 저기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행 방송하면 하는 게 하겠죠.
여행 방송 하면 하겠죠. 어. 예. 아니 뭐 집에서 게임 방송하면 하겠죠. 아 저 디아 접었습니다. 디아 접었어요. 디아 접은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아 접었습니다. 어 디아가 시즌제로 또 운영이 되는 또 그게 있어요. 시즌 운영제의 장점은 모두가 0레벨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즌 이제 뭐 3, 4달 동안 재밌게 또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기존 서버 이제 기존에 이제 있는 그 서버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 시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런 건데 디아블로에 제가 태운 시간이 지금 디아블로 플레이 타임 볼게요. 디아블로에 태운 시간 139시간 약 140시간을 태우니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더라. 예. 140시간을 태우니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 짧은 시일 내에 제가 또 감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할 거 없어가지고 집에서 디아블로 미친 듯이 했는데 와 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 이외에 하는 시간은 그냥 재료 수급밖에 없어. 노잼. 노잼, 노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은 뭐 여러분들 스타 세대가 많으니까 상대방 이겼어.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계속 자원 캐고 있는 거야. 계속 자원 캐고 있는 거야. 가스 모으고 미네랄 모으고 의미 없죠? 예. 의미 없죠? 나락 제가 116단까지 갔어요. 그것도 저 강령술사 마법학자 빌드로. 예. 그 맷발 잘 받아가지고 120단까지 등반할 수 있지만 굳이 그냥 스트레스 크게 안 받는 선에서 등반하니까 예. 강령 마법학자 빌드로 116단까지 갔습니다.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정도로. 샤코 먹었고요. 어 샤코는 지금 제 저 괴짝에 하나 또 있고 또 뭐뭐 있더라? 별똥별 반지 맞나? 별 반지 있고 또 안다리엘 투구 있고 또 괴멸자 있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티리엘 갑반 없잖아요. 티리엘 갑반 없는데 무튼 한 다섯 개 정도 더 가지고 있고 중요한 코어템들 어 이제 더 이상 뭐 오를 곳이 없더라. 예 그래서 이제 굳이 할 일이 없다. 굳이 할 일이 없다. 어, 그래서 디아블로는 접었습니다. 깔끔하게 삭제를 했고요. 예. 요즘 하는 게임이 디아블로 접고 나서 또 바로 바이크 타려고 하니까 뭔가 또 이제 짜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취미가 게임이야. 돈 많이 안 들지, 시간 죽여주지, 안전하지. 예. 끝나고 나면 바로 안방으로 가서 누울 수 있지. 모든 그 정말 그 취미의 영역 중에 게임만큼 괜찮은 취미가 없어. 정말 이번 많이 느껴요. 취미를 이거저거 막 해보다 보니까. 요즘 하는 게임은 다시 100으로 좀 회귀했습니다. 예, 저 라이프랑 요즘 계속 이제 랭겜 하고 있는데 저희 둘,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으로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디 떨어지실 거예요? 예, 화이팅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어, 다시 100으로 회귀했음. 뭐 글쎄요. 제가 100을 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롤은 왜 안 하냐? 롤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늙어서 그래요. 예. 예전에 제가 롤로 제일 고점 찍었을 때가 트위스티드 페이트로 그냥 W키 누르면 바로 골카 뽑아가지고 그냥 거의 CC기를 계속 주입시키는, 예. 그, 정말 그, 특혜 장인으로서 정말
인벤에서 막 이렇게 저 인터뷰 요청도 오고 또 많은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왔었지만 예, 자기 팀 미드로 좀 와달라고 해가지고 저 이제 프로게이머 쪽으로 좀 갈 생각도 좀 있었는데 예, 그 롤은 특패 말고는 제가 재미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롤은 제가 좀 손 놓은 지 꽤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롤 프로게임단 식당 아줌마로 오퍼 같다고. 예. 맞아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그, 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롤은 제가 좀 별로 관심 없고, 배그 최근에 이제 다시 손대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밸런스도 꽤나 잘 잡히고. 그러니까 배그가 장수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배틀로얄 장르 중에서 가장 진짜 고점에 있는 게임이 배그다. 시초이자, 최고이자, 그런 게임이 배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리고 배그 동접자 수가 자리를 잡은 데 굉장히 좀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스팀에서 이 실시간 플레이어 순으로 봐도 항상 세 손가락 위에 되는 거의 배틀로얄 장르를 에이펙스랑 배그랑 둘이 양분했었거든요. 근데 에펙이 좀 뭔가 이렇게 서구권 게임 업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PC주의 뭐 별별 게이머들이랑 기싸움하는 병신 같은 그 개발자들의 그 빙신 같은 문화 이런 게 또 EA 산하 이러다 보니까 에이펙스가 잡음이 진짜 많은 좀 이상한 게임이야. 둘이 양분했었는데 지금 동접자 수 두 배로 처발렸잖아요. 그죠? 예? 두 배로 처발렸잖아. 이건 이제 에이펙스가 운영을 족같이 해서 그런 거죠. 예, 솔직한 말로. 그래서 원래는 에이펙스 쪽이었는데 100으로 다시 회귀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게임 썰은 딱 여기까지만 풀어드리고 핵을 만났는데 핵이 실시간 밴되더라고요. 그 시스템 보고 와 그래도 핵을 잡는 그 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 계속 꾸준히 개발이 되고 꾸준히 뭔가 유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도 자꾸 도입시키고 이런 거 보니까 펍지가 참 일을 잘한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직 배그 예전에 하다가 지금 안 하신 분들 요즘 할 게임 없나 하시는 분 다시 배그 하세요. 재밌더라고. 예. 넘어가고 자 오늘 컨텐츠를 하기 전에 풍선 게이지가 뒤졌네요. 뒤졌다. 뒤졌다. 오늘 거의 최저시급. 근데 너무 오래 쉬다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거 띄우면서 이렇게 또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정말 우리 푸딩님 덕에 또 여행 방송도 그러고 또 이제 쉬는 동안에도 뭐 VOD로 별풍선 선물해 주시고 진짜 푸딩님 정말 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초이 끼고 하니까 거의 이제 또 토요일은 제가 또 뭐 성지합 창단했던 날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업로드 컨텐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별풍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을 드리지 않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가겠지만 예, 그게 가겠지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내일 좀 쏘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세요. 예. 응? 내일은 팬가입을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적어도 50개, 100개 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라고 채팅 치시는 분들은 제가 닉네임 다 적어놓고 기억할 거고요. 예. 내일부터는 얄짤 없군요. 얄짤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갔다가 제가 뭐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쥐어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 좀 여러분들의 그 소비 습관
네, 조금 바꿔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험악해질 예정. 근데 방송을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유토피아지. 안 싸도 되는 방송 너무 좋다. 예, 안 싸도 되는 방송 너무 좋은데. 그래도 받아야지. 시청자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최초의 BJ가 되라. 진짜 어려운 일이죠. 예. 내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좀 기대하고, 제가 이제 5월 달 말에 못했던 컨텐츠들, 예,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에요. OTT 월드컵도 그렇고, 뭔가 픽하고,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예, 소소하지만 몇 개를 준비를 했고,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내일 별풍선 때문에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뭐 즐겁게 방송해야죠. 아이키 뭐지? 내일 별풍선 미리 쏠게요. 나튜브님께서 내일 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네. 내일 100개 더 쏘세요. 나튜브님에게 고지합니다, 미리. 예. 내일 100개 더 쏘세요. 내일 더 쏘세요. 알겠죠? 예. 제가 굉장히 의지하는 팬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의지해볼게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좋지 않나요, 그래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라서. 자, 오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